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스케치북 하나 주실래요? 한 달 만에 한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북한 인민군의 손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 수도 부산이 됐군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끝날 뻔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이제 유엔군이 거주를 하는데 여기에 총사령관이 다들 알고 있는 메가도 장군이고 메가도 장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북한군의 거의 모든 전력이 여기에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걸 뚫고 나가자니까 이건 아군의 피해도 너무 큰 거지. 자꾸 메가도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면 슥 돌아가지고 여길 치는 거야. 인천. 거기라면 인천. 성공을 해가지고 보급로 끊어버리면서 역전을 해서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고 이제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하고 10월 1일 날 38선을 통과해. 해갖고 치고 올라가가지고 쭉쭉쭉 치고 올라가갖고 백두산 있고 여기 압록강이고 두만강이잖아.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고 우리가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유엔군에 개입하면 도와주겠다는 뭐 말 뱉은 것도 있지만 이게 순망치 아니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지린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북한이 중국의 입술 아닙니까? 북한 무너지고 유엔군이 코앞까지 오면 중국이 뭐가 되냐. 그러니까 중국군은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으니 유엔군이 밀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예요. 흥남. 흥남도. 여기에 미국이 갇혀요. 갇히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부산으로 후퇴하는 게 그 유명한 흥남 철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10만 명이 피난민이 우리 좀 내려가라고. 우리 여기 남기면 중국은 다 죽는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배에 탈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이제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무기 버려라. 국제시장 그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 그거예요. 아, 그거구나. 아, 네. Sir? All units prepare for evacuation. Stay in a stand. So the ship's fully loaded with tanks and mortars, sir. We've laid ammunition on board, sir. There's no room for the Koreans. Order from the general. Unload all arms and drop them into the sea. Let's have all refugees on board. Ah! 20만 명 이렇게 안전하게 피난을 하는데